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처음 0%대로 떨어졌던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부터 세 차례 인상돼 지금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상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올리자 시중은행들도 잇따라 대출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대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높아지면은 우리 채권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되죠. 예, 그러면 우리 주가도 떨어지고 예, 금리도 오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행이 우리는 미리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 거죠.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At the Federal Reserve, we are strongly committed to achieving the monetary policy goals that Congress has given us,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Today, in support of these goals, the FOMC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1/4 percentage point. 연내 6차례 추가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 1.9%포인트까지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 배경엔 심상치 않은 미국의 물가 상승이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982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체감하고 있다는 나타나 씨. It's crazy. A grapefruit is $2.99 a piece. It's just outrageous. They are usually a dollar. They should be a dollar. Lemons three for $3. It used to be like seven for $3. So it's exactly at least double the prices. Spare ribs used to be $2.49 a pound. Here they are $7.99 a pound. These aren't special spare ribs. They're just regular spare ribs. 대형마트에서 운영하는 할인주유소 앞에는 조금이라도 싼 값에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 행렬이 연일 길게 이어집니다. 휘발유 값은 지난 1년간 무려 38%나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악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구인난에 따른 임금 상승은 미국의 물가를 급격히 끌어올렸습니다. I'm working with my car. I'm driver. How can I take the very good money from my job? I don't know. For pandemics also going up everything, not gas. I don't take any wearing something. I don't take it. Just groceries and gas and pay a bill and rent. It's too much right now for me. 미국은 코로나19 인명피해가 가장 큰 나라. 전 세계 사망자 6명 가운데 1명은 미국인입니다. 공장이 멈추고 상점이 문을 닫고 도시가 봉쇄됐습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에 맞서 미국은 금리를 낮췄습니다. Today we reduced the target range for our policy interest rate by 1 percentage point, bringing it close to zero, and said that we expect to maintain the rate at this level. Until we're confident that the economy has weathered recent events and is on track to achieve ou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goals.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또 한 번 제로 금리 시대가 열렸습니다. 팬데믹 기간 미국에는 한 해 GDP의 절반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풀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대략 한 27조 정도의 27조 달러 정도의 돈이 풀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27조 달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미국의 그 1년 동안의 GDP가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이 20조 달러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대략 8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1등과 2등인 나라의 1년 동안의 GDP를 전부 다 합친 것만큼의 돈을 세계에다 풀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풀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전 세계가 이처럼 모든 나라 각 경제 주체 부채 같은 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저금리 때문에 뭐 전 세계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우리 가게가 돈을 많이 빌렸던 것은 소비하기에서도 돈을 빌렸지만 주로 그 집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집을 사기 위해서 돈 빌린 거예요. 특히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2020년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 2.4%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게 지금 4%에 근접하고 일부 은행에서는 그 이상으로 대출금리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대출을 계속 규제하고 있거든요. 집값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하고 대출인데 지금 금리는 오르고 대출 금액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도 이제 버블이 좀 더 심하게 발생했잖아요. 심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은 점진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거래 없이요. 문제는 기준금리가 아직도 1.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출금리는 더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 부채는 일정 기간 계속 지속적으로 상환의 요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거든요.